자기야. 백이? 네? 저리 눈 떠 있어? 그냥 자고 있는데요. 야, 깨웠어야지. 거의야. 아니, 하지만 아니야, 자기 났다, 자기 났다. 하영이 사진관 얼마 만에 가요? 머리 컸죠. 언제 갔는지 기억도 안 나죠? 사진관 간 게. 사진관은 언제 가는 거야? 보랑 시집 갈 때 사진관이 내 아니야? 거긴 결혼식장이고. 나 아기 때 증명사진 찍어야 된다고. 그때 가시고 끝 아니야? 그런가? 모르겠어. 가족이 도착한 곳은 시내에 있는 작은 사진관. 처음으로 가족 사진을 찍을 예정인데 보라 씨는 오늘따라 아이들보다 할머니가 더 신경 쓰인다. 저기 계단 있어? 계단 있어? 아유, 턱턱 여기 턱턱. 너 앉을 거야? 그래, 너 앉아, 그럼. 할머니 앞에. 이래 되겠다. 이따 붙여. 혹시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어떤 시댁 아니면은 친정 할머니? 아, 네. 저의 친정. 네. 친정 할머니고. 네. 증손주. 아. 증손주. 네, 하. 손주 사위. 젖먹이 때부터 20회가 넘도록 보라 씨를 키워준 할머니. 그 작던 손녀는 듬직한 남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이젠 할머니의 든든한 보호자가 됐다. 할머니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도 손녀인 보라 씨의 몫이다. 할머니, 웃으셔. 뼈리 보고 웃어, 백이야. 할머니 좀 웃으시지? 할머니 오늘 사진 찍으시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사진관 왔잖아요. 기분 어떠셔? 아, 고맙다가 미안하다 그래. 고맙다가 미안하다가? 아, 뭐가 자꾸 그렇게 미안해요? 네? 할머니 덕분에 보라하고 예쁜 아들 딸하고 잘 살고 있는데 자꾸 미안하다고 하시대. 별이야, 할머니한테 한마디 해라. 미안하지 마, 미안하지 마세요. 우리 이렇게 가족 사진 찍은 게 없으니까 그 김에 할머니 만수무강하시라고 영정 사진도 찍고 결이 건강하게 크라고 돌 사진도 찍고